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요청이 많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강남대 축제 때의 닝닝이 볼캡 쓴이 실버 스모키 메이크업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짬을 내서라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고 해보았습니다요. 이 컨텐츠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해보았습니다. 커버 메이크업까지는 아닌데요. 그 해당 연예인이 한 메이크업의 색감이나 특징들을 좀 정확히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해보는 그런 컨텐츠가 해보았습니다요. 착도 이제 항상 그렇듯 전좀 진심이잖아요. 이런 Y2K 느낌의 볼캡에다가 이렇게 저도 한쪽 어깨가 파져 있는 그런 탑을 입어봤어요. 요 메이크업 찍으려고 또 가발까지 샀습니다. 늘 그렇듯이.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완전 색감이 좀싹 빠진 스모키거든요. 실버 요 하이라이터와 눈밑 펄이 포인트인 제가 이거를 연습을 안한 이유가 혹시나 연습했다가 실패하고 너무 좌절감을 느껴서 촬영조차 안 해버릴까봐 그냥 오늘 냅다 한번 해버린 건데 나쁘지 않아서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해주셨던 강남대 닝닝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에스파 메이크업 중에 닝이만 한 적이 없어요. 못한 이유는 이목구비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창 하프 메이크업 할때 블랙핑크에서 리사만 계속 못하다가 결국 친구까지 불러서 찍은 그런 재질이랄까? 제가 표현을 할수 없는 이목구비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못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 원래 해보았습니다의 목적성은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뭔가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올 때 약간 도피성 커버 메이크업이었는데 커버 메이크업의 무게감을 덜기 위한 그런 용도거든요. 제 콧대보다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콧대가 되게 좁은 편이어가지고 제티들이 이제 나를 목소리 제트들이 이제 저를 잘 알아요. 왜냐면은 언니 똑같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메이크업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 보고 오케이. 닝이는 눈썹이 굉장히 도톰한 일자. 제가 지금 아치로 눈썹을 다듬어 놨는데 일자로 바꿔야 돼. 요즘 진짜로 찍을 게 너무 많아서 요즘이라기에는 지금 몇달 됐거든요. 2월부터였으니까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거의 쉼 없이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을 때도 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눈썹 일자, 최대한 일자. 조금 더 두껍게 그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약간 사진마다 다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차에서 찍은 셀카거든요. 다른 셀카는 조명이랑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획기가 도는 음영이어서 요렇게 세 개. 맥 앰버 타임즈 9 그리고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어 샤이 애쉬 디올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 02번 쿨 내추럴. 요거 세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는 너무 노래서 패스? 가격의 접근성을 위해서 3CE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눈매가 시원시원하니까 음영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데 내가 과연 그거를 표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어제 촬영을 하려고 했고 어제 촬영도 사실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찍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도 원래 비 예보였는데 언더에 진하게 오늘은 그냥 날씨 상관없이 그냥 찍어야지 했는데 해가 좀 뜨길래 언더에 되게 엄청 실버 펄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하이라이터로 할지 아니면 이 팔레트에 있는 실버 펄로 할지 봐야 될것 같아. 코코초님 닮아 보일 수 있는 아이돌들만 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당연하죠. 와 닝이 눈 진짜 사방으로 다 사방으로 튀어져 있네? 어쩌지? 근데 눈이 되게 캣츠아이.
고양이 눈. 언더는 제가 가진 눈매보다 약간 떨어지게. 그것도 일자로 빼요. 지금 1억 제 눈매 라인은 요렇게 가잖아요. 요렇게 빼줄게요. 진짜 진하게 음영을 쌓았네? 제가 스모키가 어려운 이유가 쌍꺼풀이 얇은 편인데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안 보이게끔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라인을 조금만 요위 라인으로 채우잖아요? 음영이나? 갑자기 눈이 확 답답해지고 눈이 엄청 작아 보여요. 저한테 되게 최적화된 메이크업을 잘 알고 있어서 평상시 데일리도 안 그래 보이는 건데 앞쪽에 제일 진한 컬러로 이렇게 약간 앞트임 하듯이 살짝만 음영을 줄게요. 와, 이게 닝이 눈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평상시에 제 눈보다 약간 더 직경이 큰 렌즈를 꼈을 때 답답해 보이지가 않는데 거의 지금 생눈 수준으로 작아 보인다. 렌즈 직경이. 이따 큰 걸로 갈아껴야겠어. 렌즈를 지금 바꿔 껴야겠어. 오렌지 시크릿 3콘 그레이. 근데 이게 지금 단종일걸요? 근데 닝이가 낀게 이거랑. 근데 이 정도 직경을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서. 닝이가 약간 아웃라인 쌍꺼풀이어서 제일 진한 컬러로 약간 요렇게 고양이 같이 살짝은 처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전 커버 메이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 보면은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거든요.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줬기 때문에 요 앞트임이랑 근데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최대한 눈이 동그래 보이게끔 라인을 최대한 만들어 줄 거예요. 점막 채워주고 꼬리도 블랙으로. 뭔가 붓펜으로 하면 사실 더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라인의 느낌이 좀 부드러워서 제 영상 다 챙겨본 제티들은 알 거예요. 제가 쌍꺼풀 라인이 이 아이라인을 진한 블랙으로 그리면 되게 흐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상으로 보이게끔 하거나 아웃라인으로, 아웃라인까지는 안 보이긴 하지만 하여간 아이라인에 집중을 시키면 쌍꺼풀 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흐려진다. 여기를 되게 동그란 모양으로 완만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약간 요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좀 메꿔줄 겁니다. 최대한 동그랗게. 점막을 빼곡하게 채워줬는데요. 저는 점막을 채우면 눈이 답답해 보이니까 언더 라인을 채워줄게요. 여기. 눈두덩이에 펄이 좀 있어서 요첫 번째 있는 컬러로 요 두꺼운 입자도 조금 올려볼까? Y2K니까. 실버 펄. 마스카라를 안 하고 해피림 아이래쉬. 이거 더 툴랩이랑 아마 어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콜라보해서 나온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이렇게 커팅해서 쓰라고 나오는 목적이 조금 더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이드 인 파키스탄 말고 어디 거지? 이 트위저 어디 거지? 제 옛날 브이로그 중에 어디 건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그 출장 간다고 커팅하던 브이로그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깜빡 아이래쉬 글로 블랙. 근데 카메라에 찍혔냐고. 찍혔나요? 편집하면서 내가 한숨 쉬거나 오 다행이다라고 하겠지? 끝에 갈수록 제 눈보다 아이라인 쪽에 맞춰서 눈이 더커 보이게 할 거예요. 제 속눈썹 라인은 더 아래인데, 요쪽인데, 요렇게 붙여줬거든요? 제가 콧대가 얇은 게 좀, 콧대를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주고요. 클라뷰 싱글 섀도우가 있거든요? 조금 밑색이 있는 크롬 실버? 근데 스틸라 요걸로 일단 밑색을 다 깔아놓고 일단 요즘 에스파가 요기에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기.
여기에다가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에 코끝에 애교살에 실버가 진짜 진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거지, 이거지. 완전 실버 하라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쪽도 좀 들어갔네. 완전 앞까지 안 들어갔나? 완전 앞까지 들어갔군요. 아예 여기를 다 들어갔군요. 그래, 이게 Y2K이긴 하지. 클라뷰를 눈, 여기. 요거는 눈에만 진짜 아까 새필붓, 완전 새필붓이 있거든요. 완전 새필인 거. 요걸로 제가 여기 몽고주름이 있어서 여기를 되게 새필붓으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메꿔야 빈틈없이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닝이가 눈 앞머리가 뾰족한데 이 메이크업 한 날에는 앞트임을 동그랗게 해서 그런가 셀카에서는 동그랗게 보여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안 해본 낯선 메이크업을 할 때는 메이크업에 집중을 하느라고 막 고개가 과도하게 숙여진다던가 언더를 길게 잡아줬더라고요. 요거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빈 블러치크 05번 라벤더 블러. 약간 탁한 뮤트한 그런 핑크색이거든요. 약간 눈 밑에서 얘도 약간 여기까지 내려갔네. 뭔가 요러 요 영역 광대 라인을 사선으로 쓸고 내려오는 듯한 영역이 메인이거든요.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네, 블러셔 영역. 입술이 동그랗게 완만하게 볼륨감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입술 안쪽도 채워줄게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13번 코숏 진주 코랄. 형광기가 도는 고명도의 이런 색이거든요. 얘를 좀 얇게. 이거 램뷰티 제가 최근에 엄청 직구 막히기 전에 많이 산다고 스토리 한번 올렸었어요. 곡선으로 휘어있는 팁에 맑은 딸기 우유 색의 엄청 맑은 핑크 색깔 약간 끈적거리거든요. 이거 제형이. 제가 지금 다른 회색 볼캡들도 가져왔는데 약간 Y2K의 느낌에 가까운 건 요건 것 같아. 귀 이쪽이 살짝 가려진 느낌인데. 제가 드디어 해보았습니다의 목적성을 제대로 이해를 한 컨텐츠를 올리게 된것 같아요. 제가 사실 커버 메이크업의 부담감에 못 이겨서 제가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해보았습니다로 약간 도피성처럼 썼던 게 없잖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해보았습니다가 아닌가. 조금 그동안 의미가 변질이 많이 돼서 제티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해보았습니다랑 커버 메이크업이랑 구분이 좀 많이 안 가셨을 텐데 슈퍼노바부터 아니야 슈퍼노바 전부터 너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슈퍼노바 때부터 아마겟돈에 이제 그녀들이 활동하는 모든 활동 중에서 또 이제 유독 닝이가 이번에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요. 이 날. 여튼 이렇게 닝이의 실버 스모키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거울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모니터로는 또 나쁘지 않고 이게 뭐가 맞는 걸까? 오늘 메이크업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연습을 안 해본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집중을 하느라고 설명도 안 하고 사담도 안 하고 조금 애매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사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